저와 함께 한국어 교육시스템 특강을 함께 나누려고 나오신 거죠? 네. 네. 지난주에 뵌 분도 있고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면대면으로 저를 처음 뵙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분. 이따 끝나고 저 좀 보고 가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구면이네요. 네. 오늘은 한국어 교육 실습 특강입니다. 사실 제가 이 특강을 마련한 이유는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교과목 중에 한국어 교육 실습이라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혹시 이 교과목을 수강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분. 11분 앞에 앉아주세요. 네. 이분들은 정말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11분을 위한 특강이냐? 그건 아니에요. 나머지 이 후배분들 같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 앞으로 이제 한국어 교육 실습을 준비하셔야 되는, 신입생 여러분도 계시네요. 네. 그래서, 함께 들어주시고, 한국어 교육 실습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할까? 이런 부분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한국어 교육 실습 하면, 여러분, 저게 어떤 교과목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세요. 네. 현장에 나가기 전에 연습? 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완성문으로 대답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이게 여러분의 지금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질문을 하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완성문으로 끝까지 서술문까지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태도를 보면 이렇게 단어로 대답하세요. 외국인도 아닌데.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한국어 교육 실습하면 어떤 교과목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외국어로 써있는 걸 실제 현장에서 교육함에 있어서 교육계에 앞서서 그 배운 교육 과정을 실제로 가르치는 실습을 해봄으로써 박수 쳐주세요. 핵심어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네, 하지만 마무리 잘 조금 보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신입생이신데 굉장하십니다. 자, 지금 아까 11분은 지금 신입생이 아니세요. 이 교과목은 아무나 듣는 그런 교과목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어 학부 교과목 중에서 한국어 교육 실습은 신입생은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신입생은 들을 수가 없을까요? 그렇죠.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이수해야 할 학점을 못 닦기 때문에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교과목은 들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이 교과목의 정체성은 바로 그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을 실제로 연습하는 그런 교과목이고 한국어를 실제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준비 없이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 준비를 신입생분들은 들어오자마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뭘 준비해요? 한국어하고 교육에 대해서 준비를 합니다. 한국어는 여러분들 이제 신입생들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한국어학부의 교육과정. 그렇죠? 교육과정 속에 한국어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과정들이 있어요. 교과목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한국어를 준비하기 위한 교과목은 뭐가 있을까요? 한국어 어문규정. 그렇죠. 한국어 어문규정. 네, 단어로 대답하시죠. 한국어 어문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겠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한국어 문법 교육론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세모예요. 왜 세모일까요? 교육론이라서 그렇습니다. 교육론은 교육. 을 준비하기 위한 교과목이에요. 그렇죠?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네. 자, 또 한국어를 준비하기 위한 교과목은 또 뭐가 있을까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 개론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모입니다. 왜 세모일까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진짜 잘 아시네요. 이게 교육에 해당하는 건지 한국어학, 한국어학에 해당하는 것인지 잘 알고 계시는데 그걸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한국어
교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수해야 할 교과목들을 무엇으로 나누어 놨어요? 영역이라고 나눠 놨어요. 그 영역 중에 어느 영역이 주로 한국 어학과 관련된 거예요? 주로 1영역이입니다. 그렇죠? 1영역입니다. 그렇죠? 1영역이 한국 어학의 교과목들이지요. 네. 그리고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주로 3영역과 네. 5영역. 그렇습니다. 실습은 5영역입니다. 그래서 주로 3영역과 5영역이 있습니다. 그럼 2영역과 4영역은 공부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 한국 어학도 여러분은 언어학에 의해 다 듣고 계시죠? 네. 네, 이따가 또 김우수 교수님이 또 특강하러 와주실 텐데요. 한국 어학도 언어학 중에 한 분야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학 일반에 관련된 것이 2영역이고 그렇죠? 언어학의 특징이 한국어학에도 동일하게 공통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영역도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언어학에 의해 1주차의 내용에 나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제가 지금 언어학에 의해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한국어 교육 실습, 실습까지 가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준비하시고 교육론 과목들을 통해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어와 교육론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신 분을 대상으로 해서 이 수업은 진행이 됩니다. 안 움직이네요. 아, 죄송합니다. 왜 안 움직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 한국어 교육실습 특강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목차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는? 네, 한국어 교육 실습이란 네, 방금 전에 제가 거의 다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한국어 교육 실습의 과정. 네, 한국어 교육 실습의 과정. 그렇다면 이 한국어 교육 실습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그 한국어 교육 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시작점에 목표 문형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목표 문형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은 강의안이란 그렇죠. 그래서 한국어 교육 실습의 과정에서 또 중요한 과정이 강의안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5번입니다. 네. 참고 자료를 끝으로 오늘 특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어 교육 실습이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교과목과 달리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이 교과목은 수강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여기까지. 일단 주전공은 한국어 학부생들을 말합니다. 그렇죠? 복수전공은 타 학부생 중에 한국어 학부 교과목을 복수전공 하시는 분들인데요. 혹시 여기 복수전공자 계십니까? 아, 타학부생. 타학부생 혹시 계세요? 아, 타학부에서 오셨어요? 어느 학부에서 오셨어요? 스페인? 스페인? 중국? 아, 중국어 학부하고 스페인어 학부에서 오셨군요. 잘 오셨습니다. 낯설어하지 마시고요. 네. 자, 사실은 복수전공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맡고 있는 반에는 그 복수전공, 그러니까 타학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실습반에는. 근데 이제 복수전공 하시는 분들도 주전공 하시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이수해야 할 학점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전공 학점이. 그리고 이 교과목을 듣기 위해서는 1영역과 3영역 과목을 8과목 이상 이수를 한 것이 입증이 되어야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겠죠? 여러분들의 그 학점 관리를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부전공자의 경우도 같이 읽어볼까요?
두 종공자의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 부전공자도 계신가요? 아, 두 분이 부전공자세요? 아까 복수전공자라고 하셨잖아요.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아, 부전공자시군요.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네. 부전공자들도 1영역과 3영역 네 과목 이상 이수하셔야 되죠? 몇 과목 이수하셨어요, 두 분? 신청서에 쓰셨을 텐데? 아, 네 과목 이상 하셨으니까 이 과목 들으시겠죠? 또? 많이 들으셨죠? 아, 네, 제 질문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는 몇 과목을 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어와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이 교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모르시면 이 실습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청 자격을 제안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국어 기본법이라는 우리 한국어 교원 양성을 위한 그런 그 국립국어원에서 마련한 그 규정이 있죠. 여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국어 교원은 그 해외 나가면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가르칠 수 있다. 아무나 한국어 가르칠 수 있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해외 나가면. 근데 사실은 한국에도 그런 분들 많으세요. 미국인 친구가 나한테 막 한국어 막 물어보잖아요. 너 한국 사람인데 그것도 몰라? 뭐 이렇게 말하는 외국인들도 있지요. 미안해. 나 한국 사람인데. 그런데 정말 그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은 그 자격이 있어야 해요. 전문성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죠? 네. 한국어 학부 들어와서 공부해 보니까 어떠세요? 어렵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인데. 나 한국 사람 맞나? 아마 이런 생각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만큼 알고 가르쳐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직까지도 그 인식들이 아무나 가르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만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원어민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만나보신 분 있을 거예요. 특히 뭐 영어 선생님들, 원어민 선생님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 영어 교육이나 영어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사실상. 그렇죠. 네. 우리 마찬가지예요. 한국어도 해외 나가서 한국어 가르치시는 분들, 교수님들까지도 한국어학이나 한국어 교육 전공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이번 2월에는 일본을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말하기 대회를 저희가 참관을 했거든요. 그 말하기 대회 심사위원들이 이제 그 대학 교수님들이세요. 한국어 관련 교수님들이신데 교수님들이 말하기 대회에 나온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초급 학생들한테. 근데 초급 학생들한테 굉장히 어렵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초급 학생이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 학생은 오늘 날씨가 어때요? 네, 좋아요. 요 정도를 배웠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의 말투는 이런 정도였어요. 오늘 날씨가 어떻다고 사료가 됩니까? 뭐 이런 정도였어요. 학생이 대답을 못할 수밖에 없죠. 같은 뜻이라도. 그렇죠? 네. 여러분은 대답하실 수 있죠? 여러분이라면. 네. 하지만 그 학생은 대답을 못했고 거기서 감점이 됐어요. 누가 잘못한 걸까요? 그런데 그러한 인식이,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 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나의 발화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이해가 없으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사투리를 많이 사용하셔서 발음도 학생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았고, 그래서 새삼 또 한 번 더 느꼈습니다. 해외에서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셨겠지만 그런 그 한국어는 아무나 가르친다라는 생각들을 아직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한국학부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졸업을 앞두신 여러분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졸업을 하셔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1영역과 3영역 그리고 나머지 영역의 공부들도 열심히 하셔서 그 전문성을 갖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 실습이란 결국은 한국어학, 한국어 교육 등 그 이수하신 내용 이걸 바탕으로 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그렇죠. 외국인 학습자예요.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이런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수업을 실제로 진행을 하시는 교과목입니다. 여러분이 선생님이 되어서 외국인 학습자에게 실제로 가르치셔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한국 교육 실습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느냐? 크게 보면 뭐가 있어요? 그렇죠. 다른 과목과 똑같이 강의를 수강하셔야 해요. 그리고 그렇죠. 이 교과목에서는 다른 교과목과는 달리 오프라인 수업 실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에서 이제 내용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거죠. 반복 학습이 가능하죠, 여러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셔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수강하시는 이 내용 컨텐츠 내용에는 첫 번째 어떤 내용이 있어요? 한국어 교육 실습.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어 수업이. 여러분들이 운영하신 한국어 수업이 어떤 그 내용인지 그 수업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은 강의한 작성법. 그렇죠. 그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죠. 강의안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은 한국어 수업.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많이 보셔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어 수업 참관도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초급 대상의 수업과 중급 대상의 수업.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참관을 이 강의에서 뿐만이 아니라 3영역 교과목에서는 온라인으로 동영상 수업을 참관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3영역 과목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수업 참관을 하실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뿐만 아니라 또 오프라인에서도 여러분들이 수업 참관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수업 참관, 그러니까 이 실습 기간에 수업 참관하실 분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에 난 그 우리 선배님들이 하는 수업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세요. 선착순으로 몇 분 이렇게 저희가 수업 참관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어 교사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반복 학습이 가능한 이제 온라인 컨텐츠로 수강하시는 내용을 좀 요약해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로 한국어 수업 실습입니다. 이 한국어 수업 실습은 누가 합니까? 누가? 수강생,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이 교수진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계속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그 첫 번째 안내, 그 시작, 수업 실습을 위한 첫 번째 시작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렇죠. 목표 문형이 무엇인지, 목표 문형에 대한 이해를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2주차가 끝나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3주차가 시작할 무렵 저희가 목표 문형을 드립니다. 목표 문형은 여러분이 가르쳐야 할 그 한국어 표현이에요. 아직은 몰라요. 내가 뭘 가르칠지. 여러분 혹시 가르치고 싶은 한국어 표현 있어요? 혹시 있어요? 웃고 많아요? 네. 가르치고 싶다. 나 이건 자신 있다 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자신 있다. 네. 나 이건 잘 가르칠 수 있다. 이걸 목표 문형으로 주세요 하는 거 있어요? 가족도. 가족도? 아, 가족도는 잘 가르칠 수 있다. 네. 자, 문화 수업입니다. 네. 어우, 좋아요. 네. 가족도는 잘 가르칠 수 있다. 네. 고 싶습니다. 아, 고 싶습니다. 아, 이거는 내가 잘 가르칠 수 있다. 고 싶다 있는 것 같아요. 네, 목표 문형에 있는 것 같아요. 오. 네, 지금 하지만 신입생이세요. 네. 자, 또 나는 이거는 잘 가르칠 수 있다. 아서어서는 잘 가르칠 수 있다. 오케이, 좋아요. 아서어서. 네. 아서어서는 뭐죠? 좋아서? 네. 아서어서는 좋아서입니까? 아. 이유의 연결어미입니다. 네, 어디에서 배웠어요? 지난주에 특강에서 배웠어요. 그러셨군요. 네, 아서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형입니다. 정말. 그래서 아서어서는 하나의 샘플로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서어서는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이런 자신감이 여러분 모두 있으셔야 해요. 왜냐하면 한국어 교원 선발할 때 그 자주 나오는 기출 문제예요.
아서어서는. 그러니까 이것만은 여러분들이 목표 문형에 대한 이해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아서어서가 왜 기출문제로 자주 나올까? 그거는 그만큼 가르쳐야 될 내용들이 그 제약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서어서만 잘 가르치면 다른 문형들은 이거에 준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아서어서가 나올 때는 특별히 더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컨텐츠나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어 수업 실습, 여러분이 하시는 한국어 수업 실습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목표 문형이 여러분들께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목표 문형을 받았습니다. 고싶다 또는 아서어서를 내가 가르쳐야 한다. 그러면 내가 수업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가르치지? 하고 고민을 하시겠죠. 그 고민을 쓰셔야 합니다.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실제 수업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그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수업 계획. 이것이 바로 뭐예요? 강의안입니다. 강의안. 그런데 이 수업, 한국어 수업 실습에 강의안 1과 2가 있는데요. 강의안 1은 여러분이 처음으로 작성하시는 거예요. 목표 문형에 대해서. 그러면 그냥 작성하시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강의안 1 작성하실 시점에 양식을 드립니다. 강의안 양식. 그래서 순서도 드려요. 순서도 드리고 그 순서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설명을 다 드려요. 그리고 샘플 강의안도 드려요. 샘플 강의안. 그래서 저희는 다 줬다고 생각했어요. 강의안은 작성에 필요한 모든 걸 드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과제를 여러분들이 제출하십니다. 강의안을 작성하신 다음에 저희가 받아보면 깜짝 놀라요. 저희가 드린 강의안은 강의안, 그러니까 목표 문형이 아서어서였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분이 혼자서 뭐 아어 주세요 이런 거로 만드신 분 있어요. 우리가 드린 거랑 다른 걸로 일단 그 준비하시는 분 계세요. 믿어지지 않으시죠? 그리고 저희가 그 강의안에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 형식을 저희가 그 양식이라고 해서 저희가 드려요. 양식을 드려요. 그럼 그 양식이 작성하셔야 돼요. 그런데 다른 양식이 옵니다. 우리가 그 제공하지 않은 다른 양식. 그거는 뭘까요? 그렇죠. 어우, 똑똑하시네. 혹시. 아, 저는 뭐 그렇게까지. 네. 여하튼 그래서 어디서 구해오신 것 같아요. 네. 그걸 언제 느끼냐면 그 강의안으로 결국은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시거든요. 수업을 하실 때 강의안과 다르게 수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쓴 강의안은 기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이 쓴 강의안은 기억을 못하니까 정말 강의안은 참 잘 쓰셨는데 수업은 그 내용이 아니어서 그 수업 실습할 때 평가할 때 수업 다 끝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기 선생님 저기 뭐라고 쓰셨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저렇게 썼네요. 이러면서 그분도 내가 왜 이랬지? 그런 그래서 이제 당황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 자백을 듣게 됩니다. 네, 그렇게 돼요. 그거는 본인 스스로도 느끼세요. 내가 왜 그랬지? 여하튼 여러분 여러 강의안을 저희가 받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드린 그런 어떤 지침이나 교육 내용에 준해서 일단은 실습은 준비를 하셔야 해요. 내 생각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은 지금은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이 지침에 맞게 여러분들이 작성하시기를 저희가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드백도 저희가 드린 내용에 준해서 피드백을 드립니다. 이건 좀 이렇게 수정을 하셔야겠고요. 여기에는 뭐가 더 추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이렇게 피드백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피드백을 받고 여러분은 기분이 어떨까요? 안 좋아요? 그냥 안 좋을까요? 피드백 받으시면 어떨까요, 기분이? 그냥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지도교수에게서 피드백을 받았다. 틀린 느낌? 상쾌한 기분? 네. 그렇군요. 네. 또 어떤 느낌이 들까요? 피드백을 받으시면? 어떻게 고치지? 부족한 걸 고치고 싶은. 부족한 걸 고치고 싶은 느낌? 어떻게 고치지? 어떻게 고치지?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죠?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제발. 저희는 이 피드백을 왜 드릴까요?
저희가 정말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피드백을 드리려면 짧은 시간에 피드백을 드려야 하잖아요. 근데 정말 저희는 정성껏 드리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정말 사랑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가끔씩 이렇게 그 글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막 상심하시고 그러시는 분 계세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상심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 관계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저희는 서로 이렇게 그 주는 뭐라도 하나 드리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그 피드백을 드리지 여러분은 이렇게 책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계세요. 저희가 문체를 좀 바꿀게요. 네. 그러니까 책망하는 문체가 아니라 좀 보완했으면 하는 문체로. 네. 그래서 피드백을 받으시면, 아, 왜 이런 피드백을 주셨을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해요. 그리고, 좀 이제 수정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수정을 하신 강의안 2입니다. 강의안 2. 피드백을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수정한 것을 작성하시면 그게 강의안 2가 되는 거예요. 강의안 2. 그럼 그걸 작성하시고 또 과제를 제출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강의안 2로 여러분들이 외국인 앞에서 수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 수업 실습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로 이 한국어 수업 실습에서 중요한 개념인 목표 문형 그리고 강의안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목표 문형이란 뭘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정해진 수업 시간 내에 한국어와 숫자가 의사소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사가 가르쳐야 할 한국어 교양 조사 범위 네, 그렇습니다. 이 목표 문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50분 수업이에요. 50분 수업. 1교시가 50분 수업, 한차시가 50분 수업이에요. 이 50분 수업 내에 가르칠 거예요. 그런데 이 저희가 가르치면 1시간 동안 가르친 걸 가지고 이 외국인 학습자는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아서어서를 가르쳤으면 그 학습자가 50분 후에는 아서어서로 이야기를 해야 해요. 왜 늦게 왔어요? 길을 좀 헤매서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서 어서요를 사용해서. 50분 수업이 끝난 다음에는. 근데 왜 늦게 왔어요? 길을 헤매요.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면 잘 배운 거예요? 잘 못 배운 거예요? 그렇죠. 한 시간 동안 아서 어서를 가르쳤는데 왜 늦게 왔어요? 라고 했을 때 아서 어서요로 대답을 못 한다면 그거는 이제 뭔가 잘못된 거죠. 어디선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해진 수업 시간 내에 한국어 학습자가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사 가르쳐야 할 그런 표현으로 목표 문형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예요. 학습자가 알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의사소통에 사용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사용해요? 어떤 방법으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의사소통은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말을 하거나 뭐 듣고 이해를 하거나 쓰게 하거나 읽어서 이해를 하게 하거나 하는 사용 기회를 줘야 해요. 저처럼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혼자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선생님 혼자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학생들에게 사용할 기회를 많이 주셔야 돼요. 한국어 수업에서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목표 문형은 우리가 가르치고자 하는 어떤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가르친 것을 잘 가르쳤나 못 가르쳤나 이거는 학생들이 알고 잘 사용할 수 있나 없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이 50분 수업이다라고 하면 교사와 학생의 참여 비율로 봤을 때 교사는 한 30%, 학생이 한 70% 참여할 수 있게 강의안을 만드셔야 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목표 문형은
조사어미 표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지금 문법 관련 교과목에서도 배우시겠지만 이 문형이라는 말 자체가 문법 형태를 말하거든요. 문법 형태. 그래서 어휘는 좀 빠져요. 어휘는 좀 빠지고 문법 형태를 주로 의미하는데 이 문법 형태 중에는 우리가 그 한국 어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문법 단위, 그러니까 조사 어미 뿐만이 아니라 표현 단위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어렵죠, 여러분? 제가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1-1 한국외대 한문원 하우 출판사에서 2016년 올해 2월에 새로 나온 교재의 교수 요목이에요. 교수 요목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과 17과부터 20과까지 이렇게 일단 제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단원 제목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말해봅시다. 이건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 다음에 알아봅시다. 이 부분이 바로 뭐예요? 목표 문형인 거예요. 17과에서 가르칠 목표 문형은 뭐예요? 네. 그러니까 고1이 있네요. 고1. 이게 바로 목표 문형입니다. 목표 문형. 그리고 뭐 듣고 말해봅시다. 읽고 써봅시다 하는 사용.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교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문법 단위로 봤을 때 의세효는 뭐예요? 의세효는? 그렇죠. 조사냐 어미냐 이걸 묻는 거죠. 뭐예요? 어미. 무슨 어미? 종결 어미.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종결 어미는 어떤 역할을 해요? 문장에서? 그렇죠. 문장을 종료하는 그런 기능을 하죠. 그렇죠? 네. 그게 종결어미인 거예요. 그렇죠. 한국어는 종결어미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지 마세요는 뭐예요? 명령형? 종결어미. 종결어미? 부정형. 부정형 종결어미? 부정형. 자, 지 마세요는 분석이 돼요? 안 돼요? 예? 아니 의세요가 있잖아요. 여기는 의세요. 네. 의세요 앞에 마 말다 오면 마세요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건 지 마세요잖아요. 그럼 분석 돼요 안 돼요? 네. 어렵죠? 네. 죄송합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그 위에 의세요가 있었죠? 자, 그런데 여기는 지 마세요예요. 제가 지금 이 지마세요가 분석이 되냐고 물어봤어요. 될 것 같아요? 왜요? 어떻게? 아니 지금 11명은 지금 이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은 1영역, 3영역에서 24학점 이상 이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11분. 말다 저기 드세요. 그렇죠? 이 문형을 분석하세요. 그러면 지 이렇게 이건 뭐냐면 띄어섰잖아요. 이게 어절 단위예요. 그렇죠? 이거는 종결어미 하나의 단위이지만 이거는 일단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어미하고 또 마세요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마세요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어요? 여기 세요가 있으니까 일단 세요를 떼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쉽게 마하고 세요를 일단 떼볼 거예요. 근데 이 마는 뭐예요? 그렇죠. 기본형의 어간이에요. 제 말이 어렵죠? 이런 말은 절대 외국인한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 이것은 어간이에요. 이것은 어미예요. 이런 말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한국학부 학생이기 때문에 제가 말해도 이해를 하시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건 어간이고 이거는 어미입니다. 그럼 어간의 형태는 기본형으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앞에서 리을이 탈락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거에서 마세요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이거는 우리가 단어의 이해라는 교과목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실 거예요. 이거 형태의 분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교사가 알고 있다라는 것과 모른다
라는 것은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그 가르치는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세오가 하나다 라고 생각하시면 마세오만 가르치게 돼요. 근데 사람들이 마세오로만 말하나요? 이거 하지 마 이렇게도 말하죠. 이거 하지 마요, 이거 하지 맙시다 이렇게도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마세오가 하나다로 알면 오류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런 원리로 여기 뒤에 어미들이 이 말 뒤에 여러 가지가 올 수 있구나. 어간 형태의 어미가 여러 가지가 올 수 있구나. 이런 원리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교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지 외국인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교사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잘 보면 이 문형을 보면은 제가 아까 조사가 있고 어미가 있고 표현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표현이에요. 그렇죠? 어미가 아니에요. 어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한국어 교육에서는 이 목표 문형의 단위가 이렇게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또 보면 고가 있는데 고는 뭐예요? 고? 연결어미예요. 근데 1과 2가 있네요. 1과 2. 여러분, 1과 2로 왜 나눴을까요? 의미가 그렇죠. 의미가 달라서. 의미가 달라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는 1번 의미는 제가 의미를 물어봤어요. 하고 먹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건 예죠, 예. 자, 고의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나열의 의미가 있죠? 나열의 의미. 자, 나열의 의미가 있는 것의 예문을 한번 말해 볼까요? 콜라 하고 사이다 하고 주세요. 아, 콜라 하고 사이다 하고 주세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 맞아요. 제가 왜 물어봤을까요? 제가 왜 물어봤을까요? 아, 콜라. 콜라. 그리고 사이다가 있어요. 그쵸? 콜라와 사이다는 품사가 뭐예요? 명사. 아, 그렇죠. 명사예요. 명사예요. 자, 명사 뒤에는 뭐가 와요? 조사요. 조사가 와요. 자, 하고가 왔어요. 얘는 그럼 뭐예요? 조사. 동사 같아요. 조사예요. 명사 뒤에 오는 건 뭐예요? 조사. 조사예요. 조사예요. 하고는 뭐하고 같아요? 와. 그렇죠. 와. 뭐 이랑 또는 과. 이 모두 다 뭐예요? 조사예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이 고1하고 고2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미라고 했죠?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답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려요. 이런 예문 안 돼요. 그런데 실제 수업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냐면 형태가 같다. 그러니까 고가 있으니까 고가 있으니까 고라는 형태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예문을 학생들한테 예를 들어주기 위해서 막 예문을 찾아오세요. 그런데 정말 영역이 다른. 이거 하나는 조사, 하나는 어미잖아요. 이런 예문을 가지고 연결 어미를 설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안 돼요. 근데 굉장히 많으세요. 저는 그 평가할 때 이런 부분, 그러니까 목표 문형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좀 덜 하신 분은 계속 질문을 해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깨달으시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뭘 잘못 이해했는지 깨달으시면 아, 이분이 실수를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통과해요. 실수하셨으니까. 뭐 긴장하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계속 질문을 했는데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죠? 선생님 왜 저한테 이렇게 화를 내세요? 막 이렇게 막 그러시면 아, 제가 화내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계속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거라고 하고 이렇게 계속 여쭤봐요. 근데 끝까지 모르시는 분은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공부를 더 하세요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고 확실하게 재수강을 하세요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런데 사실 여러분 대표님이 되어달란 말은 아니지만 자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제 연결어미 고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가 있는 그런 예문으로 다 예문을 써오셨어요. 근데 그 이유를 내가
그러니까는 평가자가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유를 모르세요. 그러면 공부를 더 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상태로 그 상태로 졸업을 하시고 밖으로 나가셔서 그걸 모르시면 그렇게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런 소리 듣는다는 거죠. 아무나 가르쳐도 돼. 저는 그 부분이 참 힘들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사이버 한국 외대 한국어 학부 졸업생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정말 저는 그 부분만 얘기를 하면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다른 부분은 사실상 수업 실습이라는 그 분위기가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당황하시고 떨고 이해해요. 그리고 처음 이렇게 수업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외국인 그날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상. 그리고 다들 어떤 분들은 굉장히 멀리서 와서 수업을 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서 오셨는지 가능하면 다 물어봐요. 뭐 새벽에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서 왔다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수하실 수 있다고. 그래서 피드백 드릴 때 자꾸만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잘 해주시면 실수였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수가 아니라 공부를 안 하셨구나. 이건 1학년 때 해야 되는 거. 1학기 때 해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안 되는데 이래서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는 도저히 재수강 못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통과합니다. D로 통과를 해드립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분이 절대 뭐 못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그런데 그러고 밖으로 나가시면 사실상 그분에게 손해예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한국어 가르치시려면. 네. 여하튼 지금 어디 있죠? 네. 그래서 고는 연결어미고요. 연결어미 1의 의미는 나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연결어미 나열의 의미가 있는 예문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달고 새콤하고 시원한 오렌지 주스. 아, 박수. 네. 네, 통과하셨습니다. 네. 달고 새콤하고 시원한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싶어요. 그렇죠? 네. 어려운 문장이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나열의 고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후라는 것이 있죠? 전후. 전후는 뭐예요? 응? 전후는 문법 단위로 보면 뭐죠? 동사? 명사? 명사일까요? 동사일까요? 뭘? 부사일까요? 예문이 어떤 게 나오시나요? 예문. 예문. 그러니까 전후는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한 후에 이거예요. 그러면 전후가 뭘까요? 명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후는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인데 뒤에 조사가 붙어서 전에, 후에 무슨 조사? 부사형. 부사격 조사. 부사형 조사. 형 아니에요. 동생도 아니고. 네, 부사격 조사. 그래, 부사격 조사가 붙으니까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거죠. 전에, 후에가.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진짜 고맙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저는 항상 뭐와 같이 써요? 이게 초급에서는 기 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기 전에. 그렇죠? 이 기 앞에는 뭐가 올까요? 그렇죠. 용언이 오죠? 용언. 용언에? 용언에? 어간이 오죠. 어간이 오죠. 혼자 대답 다 하세요, 지금. 좀 우리 11명 뭐 하고 있죠, 지금? 11명이 대답해야 되는데. 자, 용언의 어간이 옵니다. 용언의 어간. 그러면 그 용언의 어간을 넣어서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먹다, 먹기 전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자기 전에 이를 닦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굉장히 명령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맺힌 한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명령을 자기 전에 일을 닦습니다. 자기 전에 일을 닦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드러운 표현들이 많이 있죠. 자기 전에 일을 닦아라. 네, 이런 예문이 생각이 나요. 네. 그러네요. 자, 그래서 이게 보면 먹다 자다 이게 결국은 용언의 어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간이에요, 엄이에요 이런 말을 알지만 외국인 학습자에게도 이 어간의 개념을 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전에만 주기 때문에 기전에 앞에 명사가 오는지 동사가 오는지 동사에 어간이 오는지 이걸 알려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외국인도 아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그 용어가 바로 뭐예요? V라는 용어예요. V라는 용어. V는 영어로 bulb. 버브의 이제 맨 앞에 온 글자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V 앞에 V가 와요. 그러면 아, 뭐 그 용언이 오는구나. 이게 되는 거야. 그런데 AV가 와요. 그러면 액션 버브. 동작 동사라는 거예요. 동작 동사. 동작 동사. 자, 그러면 동작 동사가 있으면 또 무슨 동사가 있을까요? 상태 동사라고 하거든요. Descriptive verb. 한국어 문법에서는 형용사라고 표현을 해요. 이 한국어 문법에서 이 동사에서 AV, DV 그러니까 동작 동사와 형용사 이 구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문형을 막 공부를 하시는데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펜이 빨간색밖에 없어서 죄송하네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문형 본 적 있어요? 네. 네. DV 아어여지다. 이 아어여지다를 옆으로 쓴 책들이 많아요. 옆으로 쓴 책이 많은데 이제 이렇게 세로로 쓴 이유는 이렇게 선택해서 뭔가는 하나는 선택해서 쓴다라는 의미로 이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아어여지다가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 변화의 의미가 있어요. 변화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후가 다른 거죠. 전후가 다른 거예요. 옛날과 지금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변화라는 것이 나타나는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많아지다. 밝아지다. 작아지다. 잘하시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나온 것처럼 색깔을 다른 펜으로 사실은 어간을 해줘야 되는데 작다. 그러면 아지다. 그렇죠? 뭐 적다. 그러면 어지다. 다음은 여는 뭐야? 여 그래요. 네. 자,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돼? 형용사를 생각해야 돼요. 형용사 중에 이 하가 오는 형용사들이 많아요. 하다 형용사. 하다 형용사. 그렇죠? 하다 형용사 뭐가 생각나요? 그렇죠. 뭐 깨끗하다 뭐 이런 것도 다 형용사잖아요. 필요하다 이런 거 다 형용사죠? 한국어에서 필요하다가 형용사예요. 신기하죠? 안 신기해요? 왜냐하면 오류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외국인 학습자는 지금 돈이 필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말 해요.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명령형으로 필요하세요. 뭐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되게 이상하죠? 그렇죠? 동사 형용사는 그 구분이 있어요.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조용하다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러면 조용하. 하다는 여가 붙어서 축약이 돼서 해지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이 DV라는 것은 형용사만 가지고 해야 해요.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어떤 분이 이걸 하시다가 선생님이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누다예요. 선생님은 좋아하는 단어가 나누다예요.
저 지금 나눠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낌없이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제발 받아주세요. 네. 자, 그래서 나누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나누다가 예문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나누다는 어떻게 돼요? 나누어지다예요. 자, 나누어지다. 자, 그때 선생님이 나누다를 말씀하시고 나누어지다라고 말했을 때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A, B, D, B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이 그냥 쓱 그냥 넘어가셨어요. 그냥 쓱 넘어 나누어지다, 나누어지다, 나누어지다. 네, 여러분 나누다는 A, V예요, D, V예요? A, V. 어, 그렇죠? 그럼 여기 이거 가르칠 때 이거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학생들이 알아요. 학생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게. 왜냐하면 어미 형태가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져요. 이게 여러분 나누어지다가 말이 되죠? 말이 된다고 해서 여기다 넣으시면 안 돼요. 나누어지다는 이게 동작 동사 뒤에 어지다가 붙으면 의미가 달라져요. 어떤 의미가 돼요? 그렇죠. 네, 피동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피동과 변화는? 피동과 변화는 의미가 달라요. 그렇죠? 어, 예뻐지다 이런 단어 있잖아요. 예쁘다가 예뻐지다는 옛날보다 지금이 더 이제 보기가 좋아진 게 예뻐지다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뻐지다가 피동이 되면 뭐 예쁨을 당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표문형은 여러분들이 앞에 어간이 뭐가 오는지 특히 동사일 때 특히 뒤에가 어미일 때는 이 동사가 동작동사인지 형용사인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어미 앞에 올 수 있는 거. 명사인지. 그렇죠? 학생입니다. 학생이에요. 이렇게 명사인지 여러분들이 진짜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게 뭐냐면 이거예요. 단어 카드. 이 단어 카드는 이제 한국어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학생들 수준에 맞게 계속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색깔을 구분하셔야 돼요. 색깔을 구분하셔야 돼요. 아, 왜 구분을 할까요? 색깔로라도 선생님들이 미리 알려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DV면 선생님은 그날은 DV만 가지고 말씀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막 AV 가지고 막 이렇게 구분이 선생님도 안 되니까 막 이렇게 동사 카드를 막 이렇게 돌리시다 보면 안 되는 말도 막 이렇게 하시게 되고 이유를 나도 공부를 안 하면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축적이 되면 굉장히 좋아요. 초급 뭐 동사 카드, 형용사 카드. 그렇죠? 중급 동사 카드, 형용사 카드. 이렇게. 그리고 지금 아워지다는 의미가 이렇게 동사냐 형용사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문형 중에 이런 문형. 이 문형은 뭐예요? AV는 하고 DV은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는은 뭐고 은은 뭐예요? 은는은 뭐죠? 아이고 그렇게 아이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부하신 지 2주 되셨어요. 제가 그 신입생은 제가 용서를 해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11명의 우리 지금 교육 시스템 들으시는 분들 는과 은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대답을 하셔야 돼요. 뭐예요? 어미예요. 왜? AV하고 DV 뒤에 오니까 어간 뒤에 오니까 어미예요. 그렇죠? 네. 세상에는 이런 어미도 있어요. 이건 무슨 어미죠? 자, 어미 중에는 이렇게 명사 앞에 오는 어미도 있어요. 그렇죠? 아, 막 떠오르려고 그래. 명사 앞에 오는 어미는 뭘까요? 그렇죠. 관형사형 어미예요. 관형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예요. 그래서 동사나 형용사가 명사 앞에 와서 명사를 꾸며주죠. 여러분 실제로 말씀하실 때 보면 굉장히 많이 사용하세요 이거를. 이걸 굉장히 많이 사용하세요. 근데 학생들은 이것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1번 첫 번째 왜 어려워하느냐. 순서가 다른 언어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어는 꾸며주는 말이 앞에 와요.
명사가 뒤에 와요. 순서가 이래요. 예를 들어서 예쁜 사람, 밥 먹는 사람, 그렇죠? 조는 사람, 이런, 그렇죠?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뭐 하는 사람이냐 라고 했을 때 앞에서 꾸며주는 말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른 언어는 어때요? 사람 어쩌고 저쩌고, 사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죠? 뒤에서 꾸며주는 말도 많아요. 수식어가 뒤에서 오는 말도. 이건 언어의 유형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죠? 그렇죠? 제가 자꾸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네, 맞죠? 네. 네. 한국어는 이제 교차어이고 우랄 알타이 언어에 속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 언어의 공통적인 특질 중에 하나가 수식어가 피수식어 앞에 온다라는 이런 어려운 말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한국어에서 또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 가르칠 때 이 형태가 어때요? 하나는 는이고 하나는 은이죠. 언제 는이에요? 띠리리. 아, 어떡해. 받침이 없을 때는 뭐라고요? 자, 잠깐 쉬어야겠어요. 제가 지금 쉬어야지 컴다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분만 쉴게요. 네, 5분 쉬고 계속할게요. 생각해보세요. 네. 이라고 쓰니까 니은이 붙는 거지 예쁘는은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어간이 네. 어떻게 끝나냐에 따라서 그렇죠. 맞아요. 결국은 이제 2번, 3번, 4번은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같은 말이고 1번만 좀 다른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받침이 있을 때는 은, 받침이 없을 때는 는이다는 틀려요. 여기에서는 틀려요. 왜냐하면 여기는 동사, 여기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받침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먹다. 먹다는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보다. 보다는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는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자, 먹는 사람, 보는 사람 다 는이에요. 그러니까 받침의 유무와 은는은 이 문형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신기하죠? 항상 받침이 아니에요. 은는의 구분이 항상 받침이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신기하죠? 신기한 거 많아요. 그리고 은은 이게 형용사이기 때문에 같은 수식어 기능을 하지만 형용사 뒤에는 으, 니은이 붙어요. 은은 언제 붙어요? 받침이 있을 때. 작다, 작은. 크다, 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주 여러분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잘 해석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은 기능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수식의 기능, 같은 기능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동사가 올 때는 는이에요. 그냥 모든 동사를 다 제시해도 돼요. 받침에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죠? 동사에서 는이 앞에 올 때?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 수업 시간에 는을 가르친다라고 하시면 AV 는을 가르친다라고 하시면 실제로 형태 연습을 해요. 자, 어떻게 돼요? 오는. 그렇죠. 만나는. 그렇죠. 쉬는. 그렇죠. 보는. 그렇죠. 안 보이시는구나. 네. 사는. 네. 자는. 어머. 오. 네. 네. 자는. 아유, 네. 너무 쉽네요. 그죠? 가는. 네. 이렇게 먼저 이제 보통은 학생들이 받침을 가지고 구분하는지 아니까 이렇게 쉬운 것부터, 받침이 없는 것부터 가고, 그 다음에 먹는. 똑같구나. 학생들이 이제 깨닫는 거죠. 네. 씻는. 그렇죠. 가르치는. 네. 내리는. 네. 네. 마시는. 이거는 이제 이 모음 있는 거를 쭉 간 거예요. 왜냐하면 아어, 여가 오면은 얘들이 축약을 하니까. 우도. 배우는. 네, 배우는. 쓰는. 그 다음에 하다 동사 오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네. 청소를 하는. 네. 말을 하는. 네. 이야기를 하는. 자, 그 다음. 듣는. 듣는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받침이 있는 거. 듣는. 그런데 하는. 얘가 변해요. 얘 받침이 있는데 변해요. 그렇죠?
이런 게 여기에서는 특별한 거예요. 이런 게 꼭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받침이 있다고 다 느냐, 그러니까 그 어간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간 형태가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걸 찾으셔야 돼요. 가르쳐야겠어요? 가르치지 말아야겠어요? 이건 반드시 가르쳐야 팔는 사람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렇죠? 아는 사람과 앓는 사람은 정말 뜻이 달라요. 그렇죠? 네. 사는. 그렇죠. 또 이렇게 넋이 나가셨어요. 자, 아까 엄청 잘하셨는데 자는. 맞아. 지금 약간 조금 이렇게 영혼이 이탈하신 표정이셔서 제가 그만 치울게요. 네. 자,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걸 가르치셔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 문형을 제시를 한 다음에는 이 여기 앞에 오는 어간 형태의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복 연습이에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1과부터 30과까지 계속 동사가 나올 때는 이 카드로 계속 하니까 이 카드의 의미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동사의 의미를 다 알고 그리고 선생님이 어떤 의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구나. 받침 있고 받침 없고 불규칙이고 그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시스템적으로 그 단어를 제시를 해야 해요. 그렇죠? 체계적으로 제시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전후 고까지 했고 그 다음에 으로 가다, 네요, 을까요, 을 것이다 이런 게 있네요. 네. 그래서 목표 문형을 일단 드리면 여러분들의 목표 문형이 어미인가, 조사인가, 그리고 표현인가 이런 거를 좀 살펴보시고 그것에 따라서 앞에 오는 게 달라지죠? 조사하면 명사가 오고 동사면이 아니라 어미면 동사나 형용사가 온다라는 거 이 부분을 이제 아실 필요가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은 이거 안 넘어가네. 네, 이제 강의안이란 그래서 이렇게 목표 문형을 이해를 했으면 이 목표 문형을 가지고 아 이거 내가 이제 다 알았어. 이 문형의 의미도 알고 형태도 알고 예문까지 다 나왔어.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 외국인 학습자에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제 써나가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미리 준비하는 수업 계획 아닌 강의안입니다. 이 강의안이란 말은 다른 말로도 많이 사용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교환, 수업 계획, 수업 기도안, 교사 네, 이런 말로 쓰는데 저는 수업 대본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교환이라는 말도 뭐 학교에서는 많이 쓰지만 수업 대본이에요. 대본. 대본은 뭐예요, 여러분? 대본은 정말 나의 동작까지도 지시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교환의 처음에 이런 예문 이런 그 지시문이 들어간 적이 있어요. 교사가 들어오다가 헛발질 치면서 넘어진다. 넘어지는 척한다. 뭐 이런 거 처음에 있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그대로 해야 되죠. 연기 들어오다가 딱 아이고 이러는 거죠. 네, 이런 연기를 해야 되는 거야. 좀 넘어지는 것 같았나요? 좀 어설퍼서. 네, 그런데 이런 연기를 하셔야 돼요. 이런 연기 왜 하는 거예요? 목표 문형을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학생들이 일단은 그리고 교사가 들어오면 교실에 들어올 때 학생들의 시선이 집중이 돼요. 학생들이 이제 그 아침에 9시에 1교시 수업하기 위해서 온 학생들이 막 졸리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새벽이 이제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9시에 오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좀 연기를 해주면 일단 집중을 해요. 오늘은 선생님이 왜 저러실까 하고 이제 집중을 하고 선생님이 넘어질 뻔 했어요. 이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안 넘어져서 다행이에요. 이거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넘어졌으면 큰일 날 뻔 했어요. 뭐 이런 거를 가르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그 교환의 첫머리가 지시문으로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또 강의하는 수업 대본이죠.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거, 언어적인 거 말고 비언어적인 거, 도구에 대한 설명도 있어요. 도구 중에 선생님이 일단 레인코트를 입는 거예요. 레인코트를 입고 선생님이 등장하신다. 머리는 막 풀어 헤쳐 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도구 중에는 우산. 우산이 있는데 우산이 뒤집혀서 들어왔다. 그럼 학생들은 선생님을 보고 밖에 날씨가 지금 어떻구나라는 거를 짐작,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날의 주제가 이제 날씨 이야기이고
날씨 중에서도 저 상태면은 지금 바람이 많이 부는구나. 그리고 우산이 뒤집힐 정도면 지금 선생님이 올 때 날씨가 어떻겠구나 이런 거를 짐작할 수 있고, 그 짐작을 나타내는 추측 표현으로는 은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등장부터 그렇게 세팅을 하고 들어오게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강의안이 안녕하세요로 시작하지 않아요. 그렇죠? 비언어적인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일단 수업 대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여러분들은 목표 문형을 향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준비를 하는 그 강의안을 만드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강의안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한국어 수업을 위해 수업 시간, 학습자, 목표 문형 등을 고려하여 한국어 교사가 준비하는 수업 계획안. 네, 그렇죠. 그래서 한국어 수업을 위해서 일단 선생님이 고려해야 될 거는 수업 시간이 몇 시간이냐, 뭐 50분짜리냐, 90분짜리냐, 40분짜리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학습자. 학습자의 배경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지식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가르치는 학습자들이 이주 여성이냐, 이주 노동자냐, 유학생이냐, 아니면 어린이냐, 뭐 재외동포 학생이냐, 뭐 이것에 따라서 같은 내용도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목표 문형. 목표 문형 방금 전에 우리가 짚어봤듯이 목표 문형은 선생님만 아는 거예요. 학생들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 목표 문형은 선생님이 완전히 이해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 목표 문형 이 난이도가 우리 학생들에게 좀 쉬울까 어려울까, 이건 어떻게 이전에 배웠던 문형이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수업 전에 준비하는 수업 계획안. 그런데 이 수업 계획안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쓴 것처럼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뭐 했음, 뭐뭐 함, 뭐뭐 한다 이러고 마시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교사가 들어와서 학생에게 인사한다. 그리고 설명한다. 쭉 내려가는 거. 그 사이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교환도 있어요. 그럼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그래서 인사를 하는 거면 어떻게 인사를 하는지가 자세히 드러나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수업 대본이에요. 왜요? 아, 여기서 또 격한 또 반응이 있습니다. 이 수업 대본을 쓰셔야 합니다. 네. 자, 아이고, 그래서 이 강의안은 수업의 흐름에 따라서 순서대로 쓰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순서는 도입, 그 다음 재심의 설명, 그 다음 연습 1, 그 다음 연습 2, 그 다음 활동, 그 다음 마무리. 이 순서대로 쓰셔야 해요. 지금은 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쓰셔야 해요. 그렇죠? 일단 이렇게 쓰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게 우리 지금 현장에는 맞지가 않는다. 특히 연습 1, 연습 2, 활동 이런 거는 지금 할 시간이 없다. 우리는. 그러면 어떤 선생님들은 이거 빼고 도입, 제시, 설명, 마무리 이렇게만 가시는 분도 계세요. 사실 한국의 영어 수업이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원에서 영어 수업 그 주말반 가면 6시간 동안 여러분 몇 개의 문형을 배우세요? 그 토익반, 뭐 토플반 이런 거 들어가면 하루에 뭐 10개, 20개 막 이렇게 배우시잖아요. 그때 한마디라도 그 문형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나요? 연습이나 활용을 하시나요? 안 하시죠. 그러니까 그 어떤 현장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취사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목표 문형을 가지고 사용해야 해요. 사용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습하고 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학생들에게 발화 기회를 주는 것, 사용 기회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3대 7 정도로 생각하셔야 한다. 교사가 도입, 제시, 설명 여기에서 교사가 큰 역할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학생들에게 그 오늘 가르칠 목표 문형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셔야 하는데 이 기회도 연습 1단계가 있고 연습 2단계가 있어요. 구분이 있습니다. 어떤 구분이 있을까?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활동 단계가 있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단계별로 저희가 드리는 이제 강의안 양식을 살펴볼 거예요. 자, 저희가 이 양식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양식에 맞게 강의안을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강의안 양식을 드릴 거예요.
강의한 양식 제일 처음에는 이제 단원 제목이 있어요. 저희가 세종한국어 교재 2권에서 4권 중에서 목표 문형을 이렇게 선정해서 드립니다. 제가 오늘 세종한국어 2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 이렇게 세종한국어 이 책이에요. 이거는 그 국립국어원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렇게 이런 책도 있고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는 이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이제 이북도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책이 이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그 내 목표 문형이 몇 과인지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확인하고 몇 과 제목을 쓰셔야 해요. 그런데 이걸 못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몇 과 제목. 그 목표 문형이 을어가다면 을어가다가 어디 나오지 하고 찾아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찾아보실 때 앞에만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앞에 이렇게 교재 구성표가 이렇게 있어요. 제일 앞에. 그럼 을어가다만 찾으시면 돼요. 여기 중에. 여기서 을어가다를 봤더니 13과에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쓰면 돼요? 13과. 그 다음에 제목이 나와요. 제목. 기분과 감정.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기분과 감정.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죠? 근데 이걸 못 찾으시고 못 쓰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문형, 문법. 오늘의 목표 문형을 쓰세요. 여기에는 목표 문형을 쓰는데 목표 문형 우리가 드렸잖아요. 그렇죠? 한 분에게 한 문형을 드려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5주 정도 공부를 하실 시간을 드려요. 강의한 제출하기까지. 그러면 내가 받은 문형은 을어가다다. 을어가다. 그러면은 을어가다를 쓰면 돼요. 을어가다. 그 다음에 학습 목표. 학습 목표는 뭐냐면 을어가다를 사용해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하게 하는 것이 내 수업의 목표다 라고 하면 그렇게 쓰시면 돼요. 을어가다를 사용해서 학습자가 말하고 듣고 읽고 쓰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습자가 오늘 수업에서 도달해야 할 목표점 이거를 기술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세 개를 쓰셔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1교시, 이렇게 여기 1교시가 나오고, 이 이제 강의한 양식 맨 위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 빨간색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년 학교마다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대학식 시나리오처럼 작성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한다, 말한다, 이렇게 쓰지 말고, 대화 형식으로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저희가 써놨어요. 그런데 대화 형식으로 안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대화 형식으로 쓰셔야 돼요. 그리고 지문도 있으면 지문도 쓰셔야 돼요. 네. 그리고 TS는 T는 선생님, S는 학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시로 지금 방금 전에 했던 거 자 한번 단원 제목 뭐예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문형, 목표 문형은 으러, 가다, 오다, 다니다. 이 앞에 뭐가 온다? AV. AV가 뭐, AV가 뭐라고요? 동사. 동사, 동사. 자, 동작, 동사 넣어서 으러, 가다로 말해볼까요? 네, 여러분 심리 상태가 고파요, 고파. 고파요, 고파. 자, 그래서 학습 목표. 학습 목표를 읽어볼까요? 으러, 가다, 오다, 다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어디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이동의 목적. 그러니까 이동의 목적을 썼잖아요. 어디에서 우리가 자료를 찾을 수 있어요? 을어가다의 의미가 이동의 목적을 나타내는 거다라는 것. 그렇죠. 15가에 가면 나와요. 15가에 가면 교사용 그 문법 설명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동의 목적을 뭐 묻고 말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쓰실 수 있어요. 그렇죠? 교재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목표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을어가다는 이동의 목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말해볼까요? 이렇게 강의하시면 안 돼요. 우리 외국인 학생이 1급이에요. 초급. 초급 학생에게 이동, 목적 이런 단어는 어떨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영어로 치면 GRE에 해당하는 네, 너무 어려운 말 했죠, 제가? 네, 그럼 단어예요. 근데 지금 ABCD 갓 된 학생들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그쵸? 네. 자, 그래서 이건 선생님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 이동의 목적을 학습자 수준에 맞는 말로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선생님의 역할. 쉽게 설명해야 돼요. 쉽게 설명. 네. 자, 강의한 양식의 이제 첫 부분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로 좀 볼게요. 안 넘어가네요. 자, 네, 이제 도입입니다. 그 강의한 양식이 이렇게 써 있어요. 1. 도입. 아래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제가 아까 그 예를 들었죠? 네, 그렇게 그 수업의 시작 부분인데 학생들이 아 오늘 배우는 게 이런 의미인가 하고 유추할 수 있는 뭔가 힌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게끔 여러분들이 뭔가 자극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목표 문형에 따라서. 그리고 이렇게 또 써 있어요. 인사, 목표 문형의 사용 상황 노출, 목표 문형의 상황 노출을 통한 의미 설명. 이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이 기술해야 될 내용이에요. 도입에서. 근데 이 말이 참 어렵죠? 인사. 인사는 안녕하세요 하는 게 인사겠죠? 그리고 목표 문형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죠? 이제 목표 문형의 사용 상황 노출. 자, 목표 문형의 사용 상황. 아까 말했죠. 응 것 같다 이런 추측 표현은 언제 사용할까? 잘 모르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학생들에게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 추측 표현을 가르치고 싶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추측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생님이 막 풀어헤치고 오는 거죠. 그럼 학생들이 생각하겠죠. 선생님 왜 머리가 왜 저럴까? 정답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추측이에요. 그렇죠? 학생들이 추측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상황을 노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이 그리고 물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 제 머리 좀 봐요. 제 머리 왜 이래요? 왜 이럴까요? 물어보는 거죠. 그럼 학생들은 정답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대답을 하겠죠. 바람 불어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렇죠? 아, 바람 불어요? 그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지금 밖에 바람 불어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지만 선생님 머리를 보니까 바람 불어요. 그거예요. 아, 그럴 때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바람 불어요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바람이 뭐 부는 것 같아요. 또는 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엄청난 힌트를 주었습니다. 지금 다 주었습니다. 지금. 네. 목표 문형에서 이걸 빼야겠네요. 아, 어떡하나. 네. 자, 그다음. 그래서 도입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자, 도입 인사. 자, T. 제가 T 여러분 S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화제 도입. 화제는 학생들을 둘러보며 이렇게 이제 둘러봐야 돼요. 누구 혼자만 쳐다보면 안 돼요. 선생님이 여럿을 둘러봐야 돼요. 이렇게 둘러보고 좀 대답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 먼저 질문을 해야겠죠? 그래서 주말 잘 보냈어요? 네. 네. 이거는 선생님과 학생 전체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학생의 발화를 유도하는 방법은 크게 교사가 질문하면 학생이 대답을 하는데 전체 대상으로 할 때가 있고 개별 대상으로 할 때가 있고 그리고 학생이 학생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를 많이 사용해서 학생 발화 기회를 계속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 혼자서 진행하시면 절대 안 돼요. 계속 물어보면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여러 명에게 물어보든 지명해서 그 사람에게 대답을 시켜보시든 이런 방법을 계속 사용해서 학생이 아는 단어로 계속 뭐라도 이야기하게 해야 해요. 왜 웃어요? 김수님 선생님. 네? 예뻐요. 웃는 얼굴 좋아요. 네. 지금. 네. 주말 잘 보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도입에서 인사하고 화제 도입하고. 자, 그 다음에 목표 문형의 사용 상황 노출. 자, 디아나 씨는 주말에 어디에 갔어요? 저는 콜스에 갔어요. 왜 갔어요?
영화를 봤어요. 아, 디아나 씨는 코엑스에 영화를 보러 갔어요. 자, 오늘의 목표 문장이 뭐였죠? 러 가다인데 선생님만 알죠? 학생은 지금 모르는 상태죠. 이게 노출이에요. 노출. 노출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노출은 노출은 목표 문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슬쩍슬쩍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학생들은 모르니까 선생님이 형태를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무데서나 사용하면 안 돼요. 그것이 쓰여야 할 적합한 상황에서 써야 아 이럴 때 사용하는 거야 계속 학생들이 생각해요. 그렇죠? 지금 학생들은 갔어요, 봤어요, 과거 표현을 알아요. 왜를 알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미 배운 거 가지고 으러가다를 지금 유도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디아나 씨만 질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학생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말에 뭐 했어요? 어디에 갔어요? 왜 갔어요? 또는 뭐 하러 갔어요? 나중에는 뭐 하러 갔어요?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어요. 왜는 알고 뭐 하러는 모르는 상태지만 학생들이 저거 왜 대신에 쓰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왜는 으러가다의 핵심 의미예요. 이유, 목적이에요. 그것을 이유다, 목적이다 이런 단어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학생들은 머릿속에서 이유를 생각하고 있어요. 왜라고 질문하면. 그리고 그 이유를 대답하는 방법이 으러가다구나. 그런데 뭐의 이유지? 가다, 오다, 다니다의 이유가 되는 거죠. 이 문형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으러 가다 오다 다니다니까.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데니스 씨한테도 물어보죠. 자, 데니스 씨는 주말에 뭐 했어요? 집에서 숙제를 했어요. 아, 그렇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교사의 반응어. 학생이 무슨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꼭 반응어가 있어야 돼요. 선생님들이 수업을 준비하시다 보면은 강의 안에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렇군요. 아, 좋아요. 잘했어요. 이런 걸 막 써놓으셨는데 막 진행을 해야 되시니까 잊어버리시고 네, 교사 말만 기억하는 거예요. 학생 말을 기억을 못해. 그래서 선생님이 질문하고 학생이 대답하는데 듣질 않으세요. 그리고 다음 말을 기억을 또 질문하고. 그러니까 학생이 대답을 하면은 눈을 보고 이렇게 무슨 말을 하는지 쳐다보고 그래야 진정한 소통을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학생 눈을 쳐다보지 않는 선생님이 있어요. 왜냐면 다음 질문이 뭐였더라고요. 그 생각에 지금. 그래서 어설픈 경우 그러면 학생은 사실상 용기 내서 대답한 거예요. 단어로 대답을 하든 문장으로 대답을 하든 한마디를 하더라도 용기 내서 대답을 하면 선생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이 계속 대답을 하느냐 말문을 닫느냐 이거 이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교사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학생이 뭐 엉뚱한 대답을 했다 또는 답이 아닌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도 반응을 긍정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은 어떤 게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아, 네, 그렇군요. 응? 진짜처럼 해야 돼요. 진짜 연기하시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선생님이 진짜 내 얘기를 듣고 지금 반응을 했구나. 진짜처럼 해야 돼요. 그저께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마술을 배워왔어요. 근데 그 마술이 정말 눈에 보여요. 그게 거짓 사기구나. 이게 막 눈에 보이는 마술을 아들이 막 수리수리 마술이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와 신기하다 하면서 했더니 아들이 엄마 정말 반응하는 거 너무 좋다고 아빠는 근데 반응이 너무 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사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아마추어더라도. 그러니까 교사의 역할은 그거예요. 잘 유도를 하고 유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반응이에요. 그 학습자가 무엇이든 뭔가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 선생님도 꼭 거기에 반응을 하고 그 다음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교수님 질문 하나 있는데 네네. 이거 이 강의안을 갖고 실습할 때 네. 네?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슨 알파고도 아니고 네. 지금 인공지능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실제 외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에요. 외국인이고요. 1급 학생들을 저희가 섭외를 해요. 그래서 네, 재밌어요? 네. 네, 우린 사람하고 해요. 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결국은 선생님은 응?
다 알고 있어. 선생님은 결국은 네. 자, 모르는 거 질문하세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죠? 친구들에게 웃음 주고 사랑받는 방법이에요. 네.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집에서 숙제했어요. 그렇군요 하면 선생님 질문에 전환을 해요. 이번 토요일에는 뭐 할 거예요? 자, 학생들이 이제 깨달아요. 가다 오다 다니다가 갔어요만 하는 게 아니구나. 갈 거예요로도 말할 수 있구나. 그죠? 어. 이거를 이제 깨닫는 거죠. 아, 왜 동대문시장에 갈 거예요? 옷을 사요. 을어가다를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아는 말로 대답해요. 그렇구나. 옷을 사러 갈 거예요? 네. 이제 좀 눈치 있는 애들이 따라하기 시작해요. 자, 말은 여러분 그 여러 가지 그 습득론에서 그 언어를 습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디에서나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모방이에요. 모방.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노출을 시키면 학생들은 귀를 쫑긋해서 계속 들어요. 새로운 문형에 대해서. 그리고 아, 선생님이 하는 말을 좀 따라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 배우는 것이고 모르는 거지만 노출이 된 상황에서는 따라해요. 애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애기들도 반말하던 애한테 계속 엄마가 존댓말을 계속 사용하면 엄마 말을 따라해요. 뭐 싫어 싫어요 이렇게 대답을 싫어 싫어요 싫어요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모방이라는 방법, 그러니까 선생님이 표본이 돼야 돼요. 모델 발화를 아주 잘해 주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목표 문형의 사용 상황을 노출하고 이제 선생님이 학생들하고 다 대화를 나눈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날 학생은 3명에서 4명이에요. 교실에서. 그럼 그 학생들 모두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골고루 대화를 나누시고, 그리고 잘 들으시고, 학생의 대답을 가지고, 그리고 예문을 만드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여러분 대본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학생의 대답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도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데니스 씨도, 가오 씨도 동대문 시장에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학생이 기분이 좋아요. 아, 선생님이 내 얘기를 지금 하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데니스 씨는 동대문 시장에서 옷을 살 거예요. 옷을 사러 갈 거예요. 가오 씨는 동대문 시장에서 몽골 음식을 먹을 거예요. 몽골 음식을 먹으러 갈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이 학생이 이야기한 거를 가지고 지금 을어가다를 계속 사용하면서 정리를 지금 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목표 문형의 상황 노출을 통한 의미 설명을 해요. 여기에 아까 그 의미 설명이 우리가 강의한 양식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이동의 목적 이런 단어가 안 나와요. 이동의 목적 이런 단어가 안 나와요. 의미를 설명할 때 어떻게 해요? 여기에 가요. 뭐 동대문 시장 또 어디 간다. 동대문 시장에 가요. 그런데 여기에 왜 가요? 여기에서 뭐예요? 한 문장으로 말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뭐하러 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의미 설명이에요. 어디에 가는데 거기에 왜 가요? 그게 이 을어가다의 의미라는 거죠. 자, 그다음. 그래서 이제 도입이 끝났어요. 이제 형태 제시 및 설명. 여기가 교사 역할의 하이라이트예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목표 문형 가르치셔야 해요. 확실하게. 자, 여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입 제시에서 보여준 이유로 학습자들이 인간적으로 이해한 문형에 대해 사용 요소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상태적으로 목적인 제약 사항이나 사용 사항 등을 간략하고 쉽게 설명해 줍니다. 문법적인 설명 후에는 몇 가지 예문을 들어 확실히 이해하도록 해주면 좋습니다. 네, 정리하면 도입, 그 제시 단계에서 아까 그 상황 노출을 하고 그리고 그 상황 노출을 바탕으로 해서 의미 설명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이제 계속 이어서 학생들을 귀납적으로 이해했다라는 건 선생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추측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아, 이게 이런 건가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귀납적인 방법은 학생들이 스스로 깨닫게끔 계속 하는 거죠. 사례를 통해서 귀납적인 방법은. 반대말은 뭐예요? 연역적인 방법. 연역적인 방법은 선생님이 먼저 제시를 하는 거죠. 오늘은 을어가다를 배울 거예요. 을어가다는 이럴 때 써요. 자, 그 다음에 예문을 볼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연역적인 방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귀납적으로 일단은 하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시 설명 단계는
이제 문형의 형태를 선생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말로만 했잖아요. 이제 판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오늘의 목표 문형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그 보여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수업 실습에서는 PPT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멀티미디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멀티미디어를 조작하면은 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판서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카드를 준비해 오셔서 이렇게 을어 뭐 이렇게 제시를 해야 돼요. 쓰시거나 이렇게 판서를 하시거나. 네. 그래서 형태를 제시를 하시고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해요. 네. 그래서 목표 문형의 판서, 예문 판서. 예문은 아까 우리 학생들하고 나누었던 그 대화 속에서 나왔죠? 가오 씨는 동대문에 뭐 하러 가요? 옷을 사러 가요. 이런 예문을 써주면 돼요. 그리고 활용형 예시 판서라는 건 뭐냐면 옷을 사러 가다 라고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기본형이에요. 옷을 사러 가다는 기본형이고 활용형은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종결 어미를 활용형 어미라고 해요. 그렇죠? 옷을 사러 가요. 옷을 사러 갔어요. 옷을 사러 갈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사용하죠? 그래서 활용형으로 예문을 써주고 그 다음에 형태 규칙을 설명한다 라고 했어요. 을어가다의 형태 규칙이라고 하면 뭐예요? 앞에 AV가 오고 AV, 어간이 오는 거죠. AV가 오고 의가 있으니까 의가 있을 때는 뭘 생각해야 돼요? 어간에 뭐가 있고 없고? 받침이 있고 없고를 생각해야 돼요. 받침이 있을 때는 뭐? 을어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받침이 없을 때는 자? 자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뭘 또 생각해야 될까? 예외를 생각해야 돼요. 예외는 뭐가 있죠? 자, 예를 들면 예? 이 사람들이 지금 아무 때나 리얼 탈락을 놀다 놀러 리얼 탈락해요 안 해요? 그럼 안 돼요 여러분. 자, 다른 예외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응? 그렇죠. 듣다 들으러. 이렇게 돼야 되죠.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지금. 네. 그런데 이렇게 매개모음 의가 오는 건 다 똑같아요. 듣다 들으러 이거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형태 규칙을 설명하는데 간단하게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누적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는지 모르는지 정도만 묻고 대답하면서 아까처럼 학생들한테 이렇게 사다 사러 가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뭐 보다 보러 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받침이 있는 거, 받침이 없는 거 뭐 두 개 정도씩 하고 예외 하나 정도씩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변형 연습이라는 게 바로 이 카드 가지고 이렇게 변형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의 예시도 이렇게 드리고요. 제가 그 강의한 양식 설명하면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는 생략할게요. 자, 그래서 형태 제시 및 설명이 끝나요. 그 다음에는 뭐 해요? 연습 1. 연습 1의 목표는 문장 단위, 문장 단위의 목표 문형의 정확성을 향상하기 위한 연습 활동이에요. 정확성, 그러니까 통제된 문장 연습. 그러니까 정말 오늘 배운 을어가다를 가지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까는 단어만 가지고 연습했잖아요. 보러 가다 뭐 이렇게 문장.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을어 가다는 장소가 꼭 필요하잖아요. 어디에 가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어디예요? 약국이에요. 약국에 뭐 하러 가요? 약을 사러 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이거 힌트만 주는 거예요. 장소만 주고 문장으로 말해보세요 하거나 아니면 뭐 약을 사다를 주거나 해서 문장을 만들어보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이렇게 신기한가요? 네. 네. 자, 여기는 어디예요? 교실. 교실에 뭐 하러 가요? 공부하러 가요. 교실에 공부하러 가요. 그렇죠? 네. 밥 먹으러 가요. 안 돼요. 네. 자, 그다음.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연습 1이에요. 네, 통제된 문장에서. 그다음에 유의미한 연습이 연습 2예요. 연습 2는 진정성이 있는 발화 연습이라고 해서 진정성. 진정성이라는 것은 진짜 내 이야기를 해야 해요. 진짜 내 이야기. 그러니까 학습자가 자기 이야기 진정성을 담아서 할 수 있게 유도하는 활동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진짜로 물어봤어요. 어떻게 물어봤어요? 가오 씨는 어제 어디에 갔어요? 가오 씨한테 진짜 물어봤죠. 도서관에 갔어요. 어, 가오 씨 도서관에 뭐 하러 갔어요? 도서관에 책을 읽으러 갔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도서관에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 자기 정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학교에 왜 왔어요? 어, 진정성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진정성 있는 이야기로 연습하는 것이 유의미한 연습이에요. 아까 그 문장 연습은 진정성이 없죠. 그냥 보고 만드는 것이니까. 그게 통제된 연습이에요. 그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단계가 끝나면 그러면 이제 무슨 단계가 오죠? 그렇죠. 활동 단계가 옵니다. 활동 단계는 그 이러한 연습을 통해서 정확성이 이제 길러졌으면 실제 상황, 그러니까 유사한 상황을 통해서 기능통합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기능통합이라는 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라는 기능이 있죠? 이 기능을 같이 연습할 수 있게. 사실은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뭐 하고 있어요? 제 말을 듣고 있어요. 들으시면서 뭐 하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그렇죠? 듣고 쓰고 하고 있고, 또 제가 질문하면 말씀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읽고도 계시죠. 사람이 언어활동이라는 게 항상 통합적이에요. 하나하나 딱 부러지게 이렇게 분리되지 않아요. 이 기능이라는 것이. 그래서 을어가다를 사용해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통합활동을 구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학습자에게 그것을 모두 할 수 있도록,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그 활동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샘플 활동지를 제가 좀 드렸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해야겠네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밖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분이 와 계세요. 그래가지고, 네. 자, 잠깐만요. 그리고 이제 6단계가 마무리예요. 6단계가 마무리. 자, 마무리 단계 중요합니다. 오늘 뭘 배웠는지, 학생들이 사실은 막 활동을 하고 나면 활동에 학생들이 막 떠들고 게임도 하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떤 학생은 집에 가서 아, 오늘은 놀다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 있어요. 지금 선생님은 노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오늘 하루 종일 선생님은 을어가다를 가르치셨거든요. 학생은 놀다 왔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쟤는 맨날 놀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마무리해서 우리는 오늘 뭐 했는지 정확하게 짚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운 문형의 문법적 설명을 다시 하거나 그리고 학생 이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마무리 발화를 해야 해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예시를 볼게요. 자, 선생님이 오늘 어디에 뭐 하러 가다 오다 다니다를 배웠어요. 여기에 왜 가요? 이야기해요. 여러분 학교에 뭐 하러 왔어요? 그렇죠. 네, 그럼 여러분 이제 어디에 갈 거예요? 시장에 갈 거예요. 어, 거기에서 거기에 뭐 하러 갈 거예요? 아, 잘했어요. 여러분 내일 공부하러 교실에 꼭 오세요. 선생님이 얼마나 의도적이에요. 을어가다를 이렇게 계속 끝까지 사용하면서 우리 오늘 논 거 아니다. 을어가다를 사용했다라는 각인을 반드시 시켜주면서 마무리를 하셔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참고 자료로 이게 이제 외대 교재가 올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을어가다가 나온 본문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본문 다음에 이렇게 을어가다의 문법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영어로 나와요. 네. 그리고 여기 형태 관련 그런 내용도 나오고 대화문도 이렇게 예시문이 있어요. 이런 걸 참고해서 여러분이 문형에 대한 이해 공부를 하셔야 해요. 자, 그리고 그리고 연습 문제도 이렇게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어요. 연습 1, 연습 2 할 때 이것도 참고할 수가 있어요. 교재에 나온 걸 가지고. 그리고 이제 교재 세종한국어 1권에서 4권은 누리 세종학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한국어라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거는 밑에 미리 받아놨는데 여기는 여러분이 회원을 가입을 하셔야 해요. 그러면 여기 누리 세종학당에 여기 한국어가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교재가 나와요. 일부 이거 교재가 엄청 많아요. 여기 한국어 관련 교재 그리고 한국어 문법 2도 있어요. 지금 이 책은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책에는 이제 오늘 을어가다 같은 경우는 600몇 페이지에 다 나와요. 근데 이게 책도 괜찮고 저 이북으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계신 분들도 콘텐츠를 통해서 다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참고할 만한 사이트가 어디냐면 이 스터디 코리안이에요. 스터디 코리안. 스터디 코리안. 제가 그래서 주소도 다 적어 드렸죠. 이 스터디 코리안을 보시면 여기에는 교사 자료실 다 한번 시간 나실 때 들어가서 다 보세요. 엄청 좋은 자료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그 특강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잘 안 사용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교사 자료실에 가시면 한글학교 한국어가 있어요. 이게 교재거든요. 한글학교 한국어 1권부터 6권까지 있어요. 그래서 교재도 다 제공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교재가 다 제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는 6권 이렇게 누르면 6권이 나왔죠. 6권이 나오면 6권에서 우체국에 소포 보내러 가 그러면 듣기 자료 이러면 듣기 자료가 나와요. 근데 안 나오네? 아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교환이 나와요. 교환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교환이 엄청 자세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활동지도 나와요. 완전 좋죠? 이거를 우리 외대에서 진 교수님하고 저하고 작업을 같이 했어요. 네. 끝난 줄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요지는 뭐냐면 이게 참고자료 제가 소개를 이렇게 한글학교 한국어랑 세종 한국어를 해드렸는데 제발 좀 들어가서 좀 보세요. 시간 날 때 제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 네. 네. 시나리오 있잖아요. 네. 학생이 그 시나리오 배우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이에요. 그럼요. 대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화내시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 선생님이 예상 반응을 오늘 날씨가 어때요? 추워요라고 썼어요. 근데 학생은 시베리아에서 온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어머 안 추워요 이렇게 써요. 선생님 그때부터 첫 질문과 대답부터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네 명이 있었는데 얘를 이렇게 등지고 수업을 하셨어요. 근데 얘가 나중에 이제 학생 대기실 가서 얘기했어요. 정말로 선생님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제가 봐도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네. 또 다른 질문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